알젠틴의 800만 유권자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유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1955년 독재자 펠로니 실각한 이후 알젠틴에는 임시군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날 임시대통령 아람부르시 자신도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산당, 개론당 등 모든 정당으로부터 투표 공작을 해오던 가장 유력한 후보자 알투로 브론드이 씨는 선거 결과 개론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얻어 150만 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브론디지 씨는 자기는 알젠틴의 2천만 국민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정치적인 신세를 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는 벌써 봄빛이 쳐다들었습니다. 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어머니가 된 이 낙타는 갓난 딸 시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 식구 중에는 수박이라고 불리우는 새끼막이 있습니다. 점태로 잡기 어려운 이 동물의 새끼는 곧잘 뛰어놀면서 언제나 구경꾼들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법 원로급에 속하는 의젓한 호랑공께서도 봄의 감촉을 느끼시는 듯합니다. 고양이 족속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 법인데 이 왕고양이 호랑공께서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바블스라고 불리우는 고래 새끼의 생일입니다. 사실인 즉 생일이 아니라 그가 잡혀온 지 1년째 되는 기념일이겠지요. 잡혀온 것을 언제나 즐겁게 생각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동안 친구도 많았었고 또 이곳 마릴랜드에서는 유명한 존재가 되었으며 제법 재수도 늘어서 바블스는 아주 행복한 고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새끼 고래인 그는 비록 몸집은 작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바다의 왕자라 자랑스럽게 펄떡 뛰기가 있으이며 제법 고래다운 생활을 하려고 애들고 있습니다. 큐바에서는 자동차 경주 세계선수권자인 미기웰 프란지오 씨가 유괴되어 간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프란지오 씨는 하바나 스포츠대와 그란프레미어 경주대회를 방해함으로써 바토스타 정권을 불신임하려는 큐바의 폭도들에 의해서 납치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하바나에 집중시키고 초조한 관중들과 함께 주최자들은 2시간 동안을 기다렸으나 마침내 프란지오 선수가 참가하지 않은 채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프란지오의 차는 블란서 선수가 대신 운전하여 12개국 선수들은 대결전을 전개했습니다. 아슬아슬한 활주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한 차의 기름통이 터지자 뒤를 따르던 다른 차가 이것을 떠받아서 6명의 관객이 경주자를 포함해서 31명이 중상을 입는 일대 참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도들의 지시 아닌가 의심됐지만은 이것은 판명되지 않았으며 경주가 그대로 끝난 뒤에 프란지오 선수는 석방되었습니다. 상상치도 않았던 불상사로 말미암아 큐바 정계에는 큰 암행을 가져왔고 그란프레미어 경주대회는 큐바 사람들의 쓰라린 기억을 남기게 했습니다.